포션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펄 위에 눈꽃을 한번 해볼 텐데 그 눈꽃 위에 샤이니지가 올라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게 우리 항상 저와 거래해주시는 원장님께서 문의를 해주셔서 원장님 보고 계시면 지금 미소를 띄고 계시겠죠? 그 원장님의 요청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쉬워요. 많이 어렵지 않은데 아이디어적인 거죠. 자, 우리 포니의 99번인데 요거 그냥 바르기보단 밑에다가 남색 깔고 발라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근데 저는 팁에다가 바르는 거니까 그냥 바로 바르겠습니다. 베이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펄 발라드리는 건데 지금 뭐 저희 발색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한 두 콧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서 보여드릴 겸 해가지고요. 자, 원콧 하고요. 저희 요즘 유튜브 보고 연락 많이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콧은 후에 투코. 자, 글리터 바를 때는 브러쉬 너무 세우지 마시고 조금 눕혀서 바르셔야지 훨씬 더 잘 발린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조금 눕혀서. 자, 커버가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큐할게요. 다음 여기에 우리 그냥 광탑 글라스탑 젤을 이용해서 올릴게요. 글라스탑 젤은 점도가 좀 있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그 셀프 레벨링도 잘 되고 광택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저희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중간에 채우고 할 때 그럴 때 글라스탑 젤로 그냥 볼록하게 올리실 수 있을 만큼의 점도라서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이건 지금 이걸 바르는 것보단 눈꽃의 표현이 좀 신기한 거라서 자, 여기에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큐어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 클렌저 이용해서 닦아보겠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큐어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성격이 급하고 또 보는 분들이 또 빨리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중간에 이렇게 닦아도 광택은 아주 잘 나요. 자, 이렇게 한 후에요. 여기에 저희 무광탑인 스무디 이용해서 스무디 탑 젤 이렇게 반만 발라볼게요. 스무디는 미경화가 남지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젤들이 미경화가 안 남는다고 해도 미경화가 남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다 해서 얘네들이 미경화가 안 남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미경화가 안 남는 젤은 없고요. 미경화가 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경화가 덜 남는 정도가 많이 덜한 애들이 미경화가 안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경화가 안 남는 아이들도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스무디를 하시고 퓨어 아세톤을 가지고 한번 닦아주시면 훨씬 더 표현이 잘 되세요. 그래서 퓨어 아세톤을 이용해서 닦을 거예요. 큐어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하신 후에 퓨어 이용해서 닦아볼게요. 지금 광이 있는 데랑 광이 없는 데를 이렇게 퓨어로 닦으면 반반 표시가 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폰이 1번 이용해서 이제 세필 작업을 해볼게요. 우리 롱라이너 브러쉬 9호 이용해서 이너캡 안쪽에 이렇게 떠주시면 딱 그리기 좋게 남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양 이게 포니가 되게 잘 그려져요. 정말 부드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찐득찐득하게 남는 것도 훨씬 덜하고 엄청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롱라이너는 브러쉬 길이가 이제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떨리는 거를 훨씬 더 중간에서 많이 흡수를 하게 돼요, 브러쉬가. 그래서 브러쉬 길이가 긴 거가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시겠죠? 이제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자, 이렇게 베이스 까는 거는 얼마 안 걸리는데 지금 이제 모양 만드는 게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포니의 양을 떠서 양쪽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포니가 워낙에 점도가 딱 알맞다 보니까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 안에 채우는 것도 가능해요. 떠서 조금 얹히듯이 양을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 양을 너무 작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샤이니지를 붙여 넣을 때 조금 덜 이뻐요. 반짝이가 얇은 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이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샤이니지를 붙이면 그냥 이쁠 수밖에 없는 모양이라서 양쪽을 너무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시리다 살려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그려주십니다. 광회한 거랑 무광회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마주봐도 되고, 서로 다르게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이쁘게 나옵니다. 뾰족뾰족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눈꽃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디테일해서. 거의 다 그려가요. 뾰족뾰족하게. 다르게 그릴 수가 있어야 마주보지 않게 그려도 되고, 마주보게 그려도 되고, 상관이 없죠. 엄마? 손을 댄줄 알았어. 눈송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뭐 이렇게 그리는 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죠. 여기에 뭐 글씨를 쓸 수도 있고 크기를 다 똑같이 해도 되고 크게 작게 해도 되고. 글씨라고 하면 만약에 W다 이러면 W.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그림을 그려서 경화를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손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담글 수 있도록 얘도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주시는 거예요. 슝슝 하고 나서 톡톡톡톡톡톡톡 털고 그러면 여기에 폰이 위에 묻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로 스펀지를 하면 아무래도 그 포니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양을 묻힌 다음에 여기다가 톡톡톡톡톡톡톡톡 정말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두드려 주는 이렇게 한 다음에 큐어 바로 할게요. 꿀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샤이니지로도 가능하세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저거는 저렇게 둔다고 해서 뭐 오래 가는 건 아니고
조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빠지는 거는 이제 서서히 빠지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큐어 같은 경우는 금방 되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털어주면 정말 눈꽃 위에 눈이 얹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이시나요? 되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고 우리 클렌저나 아니면 알콜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박혀 들어간 거라서 쉽게 빠지진 않거든요. 고운 펄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저희 샤이니지 마일드 추천합니다. 네, 주문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